오는 날엔 뭐가 더 맛있을까? 삼겹살? 전? 야, 이렇게 이슬비 내릴 때 파전보다 김치전 들어서 김치전. 원래는 막걸리에 파전이 돼. 야, 뭔 소리야? 비올 때는 삼겹살에 소주야. 와우. 여기다만 바로 이 소주. 이거 봐 기분 다 생하네. 그냥 딱 회오리 만들고 해야 그게 제맛이지. 야, 그러면 이거 다시 뚜껑 닫고 회오리 하면 되는 거야. 회오리 해봐. 아, 이거를 nope.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 아유 어우, 뒤가 많이 온다 오늘. 우리 이모님 김치전 하나 주세요 하면은 만들어서 드시잖아. 그 바삭한 거 끝에 떼어서 이렇게 한입 배워보고. 그다음에 이제 야, 안주 맛이 괜찮다. 안주 맛이 괜찮다. 그럼 이제 막걸리 슬슬 따지. 요 뒤에 이거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돌려. 막 돌려. 이게 막걸리 이게 탄산 때문에 터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흔드시고 이렇게 주물 넣어주시면 돼요. 아, 주물 많이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따면 안 터져. 비가 많이 오네. 날씨가 변덕이 심하네. 비 오는 날 왜 삼겹살인지 왜 김치전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진짜 과학적인 근거로. 근데 비가 너무 선선하게 와.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과학적인 증거로 이 삼겹살에 굽는 소리 있잖아. 지글지글 바닥에 떨어지는 이 지글지글. 왜 그래? 왜? 비가 참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오늘. 이렇게 비 올 때 삼겹살 한 입 먹어봐. 야, 그치. 야, 이럴 때 이런 빗소리 들으면서 이 지글지글 할 때 이제 비 오는 날 이게 물 한 겨울 껴는 건지 참 아무런 삼겹살. 아니, 빗소리만 들으면서 먹으면 심심하지. 이게 앗살이 그냥 야외에서 이게 다 그치. 그 비 올 때 삼겹살을 쫙 먹으면 그래서 지글지글 이 소리랑 비 오는 소리랑 똑같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삼겹살을 더 찾는 거야. 야, 근데 너도 한번 그럼 왜 파전이 비 올 때 먹으면 좋은지 얘기를 좀 해봐. 비 올 때 파전을 먹으면 잠깐만, 근데 너 모자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아, 그래, 원래 막걸리는 시골에서 먹어서 비 올 때 막걸리. 샤워하면서 먹을 수 있고. 비 올 때 한번 파전이랑 막걸리 한번 먹어봐. 어떤 느낌인지. 야, 나는 이 삼겹살 참 맛있어. 야, 내가 여기서 몰래 실사도 티 안 낼 것 같아. 비 올 때 이모. 비가 그쳤네. 지금 마침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요틈을 노려서 짠하는 거지. 내일도 더 힘차게 일합시다. 자, 건배 짠하고 막걸리 한번 들겠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태풍주의보라고 하시는데 또. 근데 좀 두렵긴 한데 뭐가 올지는. 나 좀 약간 살짝 그렇게 할 때 먹어야. 근데 또 태풍에 또 삼겹살이 진짜 잘 맞거든. 그렇지. 태풍. 왜 그래? 뭐 삼겹살 아직 경계가 찼나? 날씨가. 이거를 이게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태풍이 아니고 뭐 쓰나미가 오는 거.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여름에 휴가 가셔서 비 온다고 우려하지 마세요. 혹시 놀러 간다면 이렇게 저희처럼 야외에서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이거 봐. 절대 밖에서는 먹지 말. 이럴 때 안에서 실내에서 먹는 거 좋겠다. 실내에서 거의 바닷가 앞에서 철썩 그 소리를 들으면서 먹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먹을 때쯤 파도 한번 쳐주고 씹는 도중에 파도 싹 들어갔다가 또 먹을 때쯤에 파도 싹 들어와주고 얼마나 좋은 그런 비 올 때는 삼겹살이다. 비 올 때는 김치전 혹은 파전에다가 막걸리다. 근데 너는 다 안 먹었잖아. 아니, 배불러서 그래요. 원래 다이어트예요. 아니, 이거는 내가 맛이 없는 거예요. 비 올 때는 여러분 삼겹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비 올 때
실내에서 드세요. 돌잼 돌잼 돌잼.